어디까지 올라가? 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그래니 지난번에는 무한석궁 모드로 한번 재밌게 놀아봤죠? 오늘은 이 새롭게 추가된 또 기능인 점프 모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니의 점프라니요? 개꿀 아닙니까? 오케이, 점프 기능 한번 켜볼게요. 이제 오른쪽 아래 점프 버튼이 생겼네. 야, 이거 누르면은 띠용 띠용. 자,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허잇. 아, 된다. 살짝 앞으로 가면은 이거 봐요, 책상도 올라가졌어. 야, 이거 침대 그냥 올라가지겠네? 오 마이 갓. 자, 누워보자. 편안.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궁금하네. 할머니 공격이 다 할까요? 점프. 점프. 들어와. 자, 과연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네? 야, 겐지 2단 점프가 되는 것 같은데? 점프, 점프. 되네. 야, 점프. 뭐야! 야! 2단이 아니라 뭐 거의 3단 점프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랄랄랄라. 자, 잠깐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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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봐요, 한번이. 점프하는 거 처음 봐? 처음 보겠구나. 점프, 점프. 자, 여기 밑에서 그냥 올라가 볼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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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맞네. 하늘 날라다니네. 슝, 슈루룽. 봤어요? 3층 뚫고 올라온 거? 어디까지 올라가? 뚜루루루,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거의 뭐 점프 기능 수준이 아니라 플라잉 모드야, 플라잉 모드. 날아라! 날아오르라. 오이. 오, 짠짠. 자, 이대로 떨어지면 죽을까? 안 죽네. 이거 제가 약간 메르시 같은 듯한 그런 기분 듭니다. 부드럽게 날아올라가지고 살포시 쑥 하고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자, 그럼 전체 조망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여기 또 아이템 스폰하는 기능이 있는데, 계속 소환을 하면은 제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봐보세요. 각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렇지! 올라가! 따라라라라따따. 밑에 보면은 각키가 있고요. 이렇게 CCTV 마냥 할머니를 그냥 지켜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할머니를 소환을 해볼까요? 어? 띠용? 이거 오자마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Drop the driver. 자, 워터멜론 정도는 뿌려야 되나? 자, 떨어져라. 왜 소리 안 나? 아, 할머니는 이쪽으로 좀 소환하고 싶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야. 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쫙 넘어서 지하실까지 보이네요. 대박이다. 제가 진짜 약간 CCTV 그 자체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거를 먼저 바닥에다 떨궈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지. 샥샥샥샥샥샥샥샥샥. 아니다. 종소리 땡땡땡 울려주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자! 오! 안 와? 왔구요. 때려봐라! 상당히 편안하군요. 할머니가 그냥 하는 행동을 그냥 지켜보면 돼요. 어리둥절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충격받았나 봐요, 할머니가. 와보세요, 못 잡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또 한번 점프를 해볼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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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인이 점프 모드 한번 즐겨봤는데,
거의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